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 국내 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총 102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92조 5천억 원보다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전세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서 10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줄어든 84,752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고 지역 산업 침체 및 신규 공급 물량 누적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가격이요, 전세 가격보다 하락을 해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한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죠.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과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 수한 매물로만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미 이사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0.6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50.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6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2,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엊그저께 오픈했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W역세권입니다. 천호역,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에서 도보 8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30.6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50.02제곱미터로 굉장한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층수는 6층 중에 3층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려도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5개 동 단지형, 그리고 이제 1개 동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는 9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2룸과 3룸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투룸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투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계동보다는 이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황금성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세대 주택하면은 이제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조금 모자라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임차인들도 많으실 텐데 이곳은 지하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특징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면 이제 지하 주차장과 이제 세대수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면적이 일반적인 투룸보다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기에도 충분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부엌 사이즈가 일반적인 3룸 사이즈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뭐 공기 순환 시스템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직접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 내관 어디 빠지지 않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 빠르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천호동 신축 다세대주택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강남 4구이지만 그동안 이제 낙후된 주변 환경이라든지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저평가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제 강동구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평가에서 재평가받는 지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 동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넉넉한 공간감 또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3억 1,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2억 9천만 원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2,600만 원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호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천호동의 입지 여건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강동구 하면요.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심 속에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해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강남 4구에 속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강남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갭매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강동구의 큰 호재라고 본다면은 뭐 지하철 연장 사업 그리고 대규모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증감에 따라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동구 천호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강동구에서도 천호 성내 지역 생활권 안에 있으면서도 강동구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천호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이제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에서 도보 8분 정도 걸리 주택이 되겠고요. 도로변 코너에 위치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강동구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라고 불리우는 천호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만 열면은 그 천호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이 가능한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 구경도 할 수 있고요. 뭐 산책로라든지 음악 분수대, 뭐 운동시설, 야외 무대 등이 있기 때문에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 외곽에는 또 도서관까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을 높여줄 만한 편의시설들이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한강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광나루 한강공원을 이용하기에도 좋겠고요. 또 오른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보게 된다면 도로만 건너게 된다면 중학교와 또 초등학교가 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유해시설 하나 없는 정말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백화점과 뭐 아울렛, 마트뿐만 아니라 뭐 로데오 거리 다양한 상권이 이용이 가능해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산업단지,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미사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잠실 송파 국제교류 업무단지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 이제 광진구의 구의 첨단 업무단지들을 정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점이 가능한 지역에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요건은 물론이고요. 생활 인프라 또 한강과도 가깝게 있다고 하니까 자, 우수한 입지 요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강남 4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 3구와 동일하게 부동산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강남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강남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하지만 강남의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아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현재 강동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강동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아래쪽에 진행 중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대라고 인접해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역 와보시면 굉장히 노후되고 낡은 불량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천호동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문화, 쇼핑, 의료 등등 생활 편의 시설들이 밀집한 곳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천호동은 정말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이 라든지 인프라 개선 효과를 좀 빠르게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천호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업무 단지가 지금 강동구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동 최대 규모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15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뭐 R&D라든지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아주 탄탄한 배후 수요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케아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 또 유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 첨단 업무 단지에는 이미 4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제 협회와 단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강동구 하면은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변모를 하겠고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지하철 노선들이 계속해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황금 노선이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으로 이제 강동구 전체를 커버를 하겠고 그리고 현재 본 주택에서 이용이 가능한 5호선과 8호선이 동시에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그리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현재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지역적인 많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겠고요. 이제 지하철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우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 됩니다. 강동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동 IC 부근의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하철 노선 그리고 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까지 같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동구는 정말 한 도듬 더 발전이 되는 그런 지역적 가치 진정한 강남 4구로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강동 첨단 업무 복합단지에다가 그 지하철 연장 사업까지 생기면은 앞으로의 이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에서 도보 8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동은 주택 그리고 1개 동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지의 천호역에서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내 집 바로 앞마당에 천호공원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정말 거주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거주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는 곳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 시설들이 지금 강동구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5호선과 8호선 9호선 연장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 천호동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신축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박미 이사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7.5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7.2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요,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역시나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이번에는 나와봤습니다. 위치는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5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 되겠고요. 전용면적 27.58제곱미터, 실상면적 47.126제곱미터로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이 역시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정말 이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두기동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6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층은 오피스텔이고요. 6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독이 아니라 또 단지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넉넉한 공간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살펴보시면은 이제 보통 투룸 같은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거실과 안방에 각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냉장기,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정말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친환경 건축 인증 건축물이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도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반적인 소개 들어봤고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정말 이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주택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장안평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투룸 같은 경우에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약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선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2억 5,500만 원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동대문구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00만 원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안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안동의 또 입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본 매물,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장안동 위쪽으로는 전용 답신인 뉴타운이라든지 청량인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될 지역이 바로 이제 장안동이 되 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주 수요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전세 수요수는 몰릴 수밖에 없어서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이라든지 이제 왕십리역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그 후광 효과를 바로 이 장안동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주택 5호선 직장인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뭐 왕십리라든지 종로, 공덕, 영등포, 여의도까지의 직주 근접성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 왼쪽으로는 성수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리고 중공역 일대 종합으리 복합단지가 올해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의 수요, 그리고 동대문구 가까워서 동대문 상인들의 수요, 아래쪽에 한양대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의 수요, 정말 풍부한 임차 수요,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장안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딱 세상거장만 가게 되면은 4개 노선을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호선과 5호선, 분당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왕십리역의 다양한 상권과 그리고 뭐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잘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 장안평역에서 오른쪽으로 딱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군자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호선 라인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의 어느 지역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안평역 오시면요, 이제 상권과 맛집, 마트, 병원, 생활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중량몰 재생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고차 매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도심에 있기 때문에요. 뭐 서울 어느 전 지역으로도 좀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장안평역이 정말 크게 발전을 하겠습니다. 장안동은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아래쪽은 성동구, 이제 위쪽으로는 동대문구로 이제 나뉘게 되겠는데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대 120m 건물의 높이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요. 이제 이 지역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만 하더라도 상하 월드컵 경기장의 대략적으로 2.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장안평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1,900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를 하겠고요. 이제 다음 호재라고 보시면 이제 중량물 재생센터 지하화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까이에서 서울숲보다 큰 공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해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이제 지상에는 공원과 테마파크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더욱더 쾌적한 주거환경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안평 하면 이제 중고차 매매시장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장안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지은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고 좀 거리 자체가 좀 지저분한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자동차 문화 융복합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라든지 창업공간이 생기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다. 무려 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초에 민자 사업으로 계획이 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제 경전철 면목선이 이제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약 9km에 12개의 정거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청량리에서부터 그리고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장안동을 거쳐 신내동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면목선이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노선이 장안동에 생기게 되면 큰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중랑천 일대도 여의도 공원의 10배 이상의 친환경 수변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본 매물을 중심으로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정말 수변 공원들이 잘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크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장안동 같은 경우는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크게 변화할 지역이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산업지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 면목선이라는 개발 호재, 또 교통 호재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층은 오피스텔,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동대문구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대비 약 2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제 5호선 장안평역, 5호선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중량물 재생센터가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시설들이 늘어섭니다. 장안평역 실제로 와보시면 장안평역 뒷블럭으로 가보시게 된다. 다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들, 오래된 자동차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 완료가 되기 전에 미리 투자하시는 게 정말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노후된 모습만 살펴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개발 잡혀 있는 이런 개발 계획들을 좀 살펴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대문구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서 주택 물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미희 팀장님의 무료 특강 소식 또 함께 전해드릴게요. 소자본 성공 노년을 위한 재테크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박미희 이사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신축 다세대 주택들 어떤 곳이었을까요? 화면 통해 체크해 보시죠.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0.6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50.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6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2,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7.5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7.2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미희 이사님의 무료 특강 소식입니다. 소자본 성공, 노년을 위한 재테크를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자세한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26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까요?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상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정보들 저희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시겠어요? 네, 작년 말부터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등포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서울 안에 대형 상권을 이루고 있는 건대입구역에 있는 자양동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1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8.4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1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3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네, 소개될 주택은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이라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어서 주변 정비 효과를 제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주택은 1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연도 3월에 준공을 한 신축 건물입니다. 총 42세대로 저층에는 오피스텔, 고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모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에어컨, 냉장고, 비데,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까지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건물 주변에는 막히는 건물이 없어서 낮은 층수에도 전망감과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당 주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작년부터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역 중 하나인 영등포 지역에 있는 점인데요. 이미 늦은 투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변에 곧 완공이 되는 주택들을 보면 3억 초반대의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은 더 낮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전세 이용 시 전세금 2억 6,300만 원으로 300만 원 예상하여 실제 투자금 3,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이용 시 보증금의 3천만 원에 월수입 80만 원이 예상되고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어 실제 투자금 1억 1,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습니다. 영등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하면 입지 여건은 좀 탄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네, 서울에서 영등포는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 또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금방에 있는 신길역도 도보로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여의도 근무지역으로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을 보면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광화문, 공덕으로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신도림,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 지역이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차량 이용 시 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곡산업단지까지도 2, 30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서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쉽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녹지역권 및 여가생활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여의도공원과 한강, 영등포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가 뭐 지하철도 가깝지만 여의도 바로 옆에 있어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개발 호재가 좀 탄탄하게 뒷받쳐줘야 앞으로의 또 가치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추천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영등포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지고 이슈화되었는데요. 영등포 개발 호재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같이 집가 상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화가 조금씩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신계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영등포는 다세대주택,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오피스텔과 또 민간 사업자들의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적 자금뿐 아니라 민간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 여의도의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의도는 국제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파크인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이 이점하여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 MBC의 S아웃은 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시설로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영등포는 시내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은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문포길 지하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문포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 간선도로도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추후 2단계가 연장되면서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가치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여의도 파크원 2020년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될지 또 그 수혜를 어떻게 받게 될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매 전략 짚어볼까요? 네,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시더라도 매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는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고 또 1, 2인 가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충분한 투자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란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여의도, 마포, 가사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서울역, 상한 DMC 등 여러 업무 단지들로 서울에서 손꼽히는 업무 단지들로 대중교통을 이용 시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가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주변 노후화된 환경만 개선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손꼽히는 직장인 수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등포동 신축 다세대주택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정보는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9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5.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베란다의 구조로 총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신축 다세대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갈 곳은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광진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서울 안에서 매우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대 인근의 자양동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대 입구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났고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총 2개의 동으로 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에어컨 세탁기가 있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1층엔 필로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신축 다세대 주택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대입구역이라는 대형 상권 인근에 있어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 임대 걱정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건대입구역이 가지는 장기적인 개발 건대입구역은 장기적인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신축 주택에 투자하셔서 장기간 보유하시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호선, 7호선 건대의 입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가격 정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이용 시 전세금의 2억 7천만 원을 예상하여 실제 투자금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이용 시 보증금의 3천만 원에 월수입 80만 원이 예상되고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어 월세 시 실투자금액 1억 3천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고요.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양동의 입지 여건 어떨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자양동 하면 건대 입구역이 바로 생각나실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2호선과 7호선이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대 입구역은 강남과 빠르게 연결하는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역인데 2호선은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7호선은 강남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광진구에서는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평일, 주말, 밤낮 상관없이 유동이가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요. 서울 10대 상권 안에 들어가겠고 동쪽 지역에서 가장 큰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대학교와 먹잇거리 잘 형성되어 있어서인데요. 그리고 2007년에 주상복합인 스타시티가 생겨나면서 주변에 백화점 및 편의시설들이 갖춰지면서 이 지역이 대역 상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이동하시면 인근에 뚝성한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 주변에 건국대 안에 녹지공원과 건대종합병원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또 공원까지도 모두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해당 지역 인근으로 많은 업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리만 건너면 강남 업무지구, 바로 왼쪽에는 성수 IT밸리, 오른쪽으로는 구의 업무지구, 조금 더 이동하시면 고덕미사 업무지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건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도심 어디든지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대 입구역 하면 상권이 참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혜택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개발 호재로는 건대 입구 상권과 2호선 지하사업, 구의 자양 첨단 업무단지, 동성호 터미널 현대화사업, 중곡 의료 복합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대에서 자양동, 구의동으로 계속해서 상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상권이 밀려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많은 상권이 죽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도로를 놓고 양쪽으로 대하 상권과 대기업 상권을 나누면서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상권 및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호선 구간 중 지상으로 다니는 몇 개의 구간을 지하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지상 구간인 건대입구역과 구의역들의 고가철도는 토지 이용 효율에 저해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하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통해서 주변 상권과 업무시설들이 개발하여 건국대 인근을 서울 최대 최고의 상권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미뤄졌는데요. 계속되는 인구 증가 및 불편 상황 때문에 계속하여 재추진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은 건대입구역과 구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매우 큰 호재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국대 세종대 등 용지가 많고 어린이 대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업용지구가 금천구 다음으로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상업용지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도 자양 1촉진지구는 매우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심의를 통과해서 올해 9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동부지방보험과 KT부지에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와 복합타운 10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업무빌딩, 아파트, 호텔, 대형 문화공원이 들어서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사업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 현대 사업이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지상 32층의 복합시설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2020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진구를 변화시킬 또 하나의 대형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지역 위쪽으로 중곡동 일대는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는 이미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지상 20층 규모 의료행정타운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곡동 일대를 의료, 교육, 연구 업무 중심의 특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하나가 가져올 효과와 임대수요는 엄청나기 때문에 의료복합단지의 확장은 임대수요와 지역 가치를 매우 많이 상승시킬 역할로 보여집니다. 네, 개발 호재 참 많은데요. 구의자양 이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광진구 또 자양동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하기 전에 매매 전략 짚어주실까요? 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웬만한 역세권은 소액 투자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광진구 자양동도 마찬가지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난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택인데 3천만 원이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대입구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대학가들 또 강남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장기적인 호재들로 인하여 앞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반등할 지역이라고 보여지며 강남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류지만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 저희가 오늘 방송해드린 정보는요,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